네, 주택과 교통, 도시생활, 쓸모있는 부동산 이야기 시티톡입니다. 이번엔 쌍문동에 있는 매물을 찾아가 봤습니다. 네, 쌍문동 하면 뭐가 떠오르죠? 우선 국민 만화 둘리가 떠오릅니다. 너무 오래된 만화여서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래도 이건 아실 겁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 극 중에서 선우, 정환이, 덕선이, 태기가 함께 뛰놀고 있는 그 동네 배경이 쌍문동 설정이죠. 네, 쌍문동의 매물로 나온 아파트 첫인상 짜라란 규모가 제법 커 보이죠. 총 12개층 2개동 264세대입니다. 1988년에 지었으니까 33년 됐는데요. 나와 있는 매물은 공급면적 67제곱미터, 20평 매물인데요. 호가는 3억 6천만 원입니다. 구조를 보면요. 침실 2개, 욕실 1개, 주방, 거실, 발코니를 갖고 있는데요. 최근 실거래 기록은 지난달인 6월에 3억 4,800만 원의 거래가 됐네요. 작년 11월부터 3억 원대의 거래가 됐고요. 2020년과 2019년에 2억 원대의 거래가 됐고요. 201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이상 1억 원대 거래가 됐습니다. 이때 집을 사서 들어온 분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시세가 두 배가 됐으니까 많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비싸고 저기 합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가니까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단지도 거주지로서 장점이 이것저것 보이더라고요. 우선 지하철역이 가까워요. 4호선 쌍문역이 직선거리로 600m, 충분히 걸어다닐 만한 역세권이죠. 현장에선 잘 몰랐는데 항공사진으로 다시 보니까요. 단지 옆에 굉장히 큰 규모의 숲이 하나 있더라고요. 녹지 환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살기에 제법 괜찮은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매물은 서울 도봉구와는 정말 끝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매물입니다. 1998년에 지은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인데요. 13층 규모고요. 총 139세대가 있습니다. 나와 있는 매물은 공급면적 84제곱미터 25평, 호가는 3억 8천만 원인데요. 실거래 기록을 보면 작년과 재작년에 2억 원대의 거래가 됐고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5월에 3억 4,300만 원으로 뛰었고 이번 달인 7월에는 3억 7,500만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거의 3개월 사이에 그러면 얼마 올라가요? 갑자기 이렇게 비싸게 나오면은 우리나라 좀 좋은 거죠. 다른 데보다 지금 너무 낮아가지고 속상했는데 오르면 세입자 분들 입장에서는 또 부담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전세금도 올라갈 테고. 네, 이 아파트에 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는 주민도 만나봤는데요. 혹시 지금 전세이시지만 집을 사거나 이런 거는 계획은 있으세요? 없어요. 살려면 벌써 샀지. 어느 정도 되면은 만약에 좀 사셨을 것 같으세요? 가격이. 2억 얼마 정도 샀는데. 기회를 놓쳤어. 네, 이 지역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서울과 경기도 부천의 경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김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들이 거의 5분에 한 대씩 엄청 큰 소음을 내면서 아파트 위를 지나갑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이 지역의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도 있었을 텐데요. 공원이 있는 공세권, 또 호수가 있는 호세권이라는 점이 매우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바로 옆에 서서울 호수공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신월동 지역은 최근에 한 가지 획기적인 교통 호재가 있었는데요. 경인고속도로의 시작점이자 끝점인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신호 없이 달릴 수 있는 지하도로가 지난 4월에 개통을 한 거죠. 향후엔 지하철 교통도 좋아지는데요. 내년에 착공 예정인 경전철 목통선이 개통하면 주변에 역사가 새로 생겨서 지하철 교통도 되게 좋아질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3억 원대에 나와 있는 서울 20평대 아파트 매물 한번 읊어드려 볼까요? 잘 들으셨죠? 네, 이렇게 총 10개 매물, 7월 7일 날짜 기준 매물이었는데 아마도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상당수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팔렸거나 아니면 집주인이 다시 걷어들였거나 매매 호가를 훨씬 더 높여서 내놨거나 하는 것들이겠죠? 자, 그렇다면 3억 원대 20평대 100세대 이하 아파트를 검색하면 매물이 얼마나 나올까요? 매물이 더 많이 보이지만 그래봐야 20, 30건 안팎입니다. 주로 10세대에서 20세대 정도 있는 4, 5층짜리 주택이 대부분이고요. 외관상으로는 빌라에 가깝지만 이름에 아파트가 붙어있어서 아파트로 검색이 돼서 나오는 매물이 많습니다. 이상 서울에서 3억 원대에 살 수 있는 아파트 매물을 살펴봤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 가격에 100세대 이상 단지 30평대 매물은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100세대 이하 단지 30평대 매물은 한두 건으로 있긴 있으나 금세 사라지기도 합니다. 거의 없는 거죠. 그럼 100세대 이상 단지 20평대 매물은 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데 잘 고르면 지하철역 멀지 않고 비교적 공원도 가까운 곳 괜찮은 주거지 아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단 운이 엄청 좋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00세대 이하 단지 20평대 매물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20건, 30건, 40건 수준인 건데 대부분 20가구 이하 저층이고 아파트보다는 빌라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다소 무모했던 3억대 드림에서 깨어나서
냉혹한 서울 주택시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얼마나 할까요? 면적별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25평 이하 소형 아파트는 7억 9,700여만 원, 32평에서 39평 사이 중형 아파트는 12억 8천만 원입니다. 대형 아파트는 22억 9천여만 원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보니까요, 저는 서울에 아파트를 사는 건 일단은 포기입니다. 지금 소형 아파트가 평균 8억이 하는데 일단 저는 어렵겠네요. 네, 이제는 정말 서울에 안 비싼 곳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해서 서민들이 많이 거주했던 지역도 요즘 집값 상승률이 굉장히 무서운데요. 네, 도봉구가 41%, 노원구가 40.2%, 강북구가 30.5%로 이른바 도노강 지역이 상승률 1, 2, 3위를 차지했네요. 이어서 구로구가 29.3%로 4위를 기록하면서 서울 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서울 집값에 서울을 떠나서 주변 경기도 지역에서 새 보금자리를 찾는 시민들이 이미 많았고 또 앞으로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요즘 경기도 집값 상승률이 워낙 가팔라서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난 1년으로 넓혀보면 경기도 아파트값 상승률은 최고 45%에 육박했습니다. 고양시와 김포시가 약 45%, 의정부시가 44%, 남양주시가 43.8%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안산, 시흥, 용인, 광주, 양주, 의왕이 30%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서울과 경기도 가릴 것 없이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자 아파트보다는 훨씬 저렴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등 빌라를 매수하는 움직임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을 보면요, 7월 9일을 기준으로 지난달 6월 연립 다세대 주택 거래량이 4,200여 건을 기록했는데요. 아파트 거래량이 2,600여 건이었으니까 1.6배 가까운 수준으로 빌라 거래량이 많았던 거죠. 이처럼 아파트 거래량보다 빌라 거래량이 훨씬 높은 역전 현상이 최근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에 수많은 서민, 무주택자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을 아예 포기하는 일이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정부는 과연 이러한 상황을 얼마나 제대로, 정확히, 심각하게 진단하고 있는 걸까요? 또 이제라도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는 수많은 정책들 속에 과연 마땅한 해결책이 있다고 보는 국민들이 몇 명이나 될지 그 현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시티톡이었습니다. 떠납니다.